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주하늘입니다. 오늘은 그 서울 3호선 항려역에 있는 세택에 나오게 됐고요. 오늘 이쪽에 지금 제65회 MBC 건축 박람회가 진행이 된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지금 이제 아침 시간이 한 10시 정도 됐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이제 그 많이 줄을 좀 서서 입장을 그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좀 보시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 2024년도 건축에 있어서 어떤 그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이 됐는지, 또는 어떤 그 새로운 상품들이 있는지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 세택 내부에 지금 들어갔고요. 입구에서부터 지금 막 철벽 방수해서 방수에 대한 그런 그 홍보를 하고 있고요. 오른쪽은 이렇게 지금 보니까 무슨 뭐 테크픽스라는 곳에서 비가 지금 차양막이라고 그러죠. 그런 걸 지금 이제 전시를 해놨네요. 뭐 전원주택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런 것들 하나 설치를 해놓으시면 상당히 유용하게 아마 사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이제 전시관이 지금 이제 한 3개 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은 1 전시관 동아전람 사이버 건축 박람회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입구 제일 전시장에 지금 이제 들어봤는데요. 이제 삼진 벽난로 해가지고, 야, 정말 이쪽 벽난로는 무슨 우주선 같기도 하고요. 오, 정말 웅장하고 보기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쪽도 지금 뭐 이거는 정말 어우, 디자인이 정말 멋지네요. 이런 그 벽난로가 이렇게 있고요. 우측에는 지금 이게 보니까 더존 하우징이라고 그래서 아마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제 전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안쪽으로 한번 좀 들어가 볼까요? 네, 이쪽은 지금 이제 신밭트 무역이라고 돼서 야외에서 이렇게 이제 쇼파식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렇게 전시를 해놨네요. 그늘막이군요. 네, 3 곱하기 4 해서 650만 원. 원래가 아마 690만 원 하는 모양이네요. 이제 전시 기간에는 이렇게 650만 원하고 설치비가 무료도 이렇게 좀 한다고 합니다. 자, 이쪽은 이제 미래 하우징에서 이제 건축 상담을 이렇게 하는 그런 그 부스가 되겠습니다. 자, 저쪽은 뭘까요? 지금 뭐 이쪽도 이중문, 네, 중간 현관문 같은 그런 그 창호들을 이렇게 그 전시를 하고 있네요. 네, 이쪽은 지금 보니까 중목구조주택 전문 시공 업체인 것 같습니다. 여기 위쪽에 지금 보니까 나무로 이렇게 지금 된그 톤이 아주 따뜻하게 이렇게 좀 보이네요. 네. 자, 지금 이제 이쪽에 지금 어떤 곳인지 한번 좀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그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니까, 앞에 지금 보니까 찾았다. 진짜 중목구조. 아, 회사 이름이 우드선이라고 돼 있네요. 네, 여기 지금 보니까 나무에다가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끼워서 아마 결속을 하는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아마 대표님 같으신데 잠깐 한번 좀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여기 지금 그 어떻게 해서 여기 지금 집이 지어지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보통 목조주택은 보통 목조주택은 이 2x4로 짓는데요. 네. 저희는 이 무거운 나무로 짓는 아, 중목 중목구조주택입니다. 구조요? 네네. 그럼 한결 튼튼하겠네요. 네, 내진 7까지 내진 7까지 구조 개선이 되어 있고요. 네. 지진에 굉장히 튼튼한 주택입니다. 아, 그렇군요. 요즘에 뭐 일본도 그러고 뭐 동남아도 지진 많이 나는데 이런 구조로 해놓으면 집이 한결 좀 튼튼하겠네요. 이 나무 두께가 지금 얼마나 되나요? 얘는 105에 105고요. 아, 105에 위에 105. 들어가는 나무들은 아, 두껍게 네네. 이 정도 두께 같으면 뭐 단열도 상당히 좀 나옵니다. 우수할 것 같으네요. 네, 자, 대표님 그 바쁘신데 인터뷰 연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오, 지금 이거 뭔가요? 정말, 어우, 정말 의자. 네, 인 그네네요. 아주 그냥 따뜻하게 나무로 이렇게 돼 있고 아주 튼튼하게 보입니다. 가격을 한번 볼까요? 네, 인 그네가 79만 원 이러고 돼 있네요. 박람회 특가인데요. 배송 설치비까지 포함입니다. 네, 전체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주 따뜻하고 튼튼한 모양의 그네가 되겠고요.
이쪽 옆에는 가구 같은데요. 나무로 있는 그 나이테가 그대로 이렇게 지금 살아있는 곳이네요. 바로 쪽에 지금 보니까 TV 장식장인데 99만원이라고 지금 찍혀있네요. 네. 자, 이쪽은 뭘까요? 무슨 뭐 와인 테이블인 것 같고요. 이쪽 나무로 되어 있는데 이쪽에 지금 무슨 바닷가에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이런 거는 얼마나 할까요? 지금 보이시나요? 초특가 149만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정말 예쁜 테이블입니다. 이런 테이블 집에 하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쪽은 지금 보니까 건축 박람회인데 침대를 이렇게 그 전시를 하네요. 네, 저렇게 지금 보니까 끝이가 조금 작으실 게 보이실 텐데 79만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침대 밑에 이렇게 이제 그 서랍도 이렇게 좀 되어 있고 나무로 되어 있는 그 쪽 위에 이렇게 그 침대 매트리스가 올려져 있는 그런 그 침대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이쪽에 지금 그 조금 큰 사이즈는 118만원 이라고 좀 되어 있군요. 네, 저거 지금 뭘까요? 수도에 있는 물이 나오는 부분. 좀 깔끔하게 되어 있는 그런 거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이쪽은 음식물 처리기도 이렇게 지금 판매를 하네요. 아래쪽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쪽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싱크대 아래쪽에 이렇게 음식물 처리기를 설치를 해서 음식물을 이제 그 분쇄를 하는 아마 그런 것 같고요. 이쪽은 지금 이제 설계를 이렇게 좀 할 때 3D 설계를 프로그램을 이렇게 이제 판매를 하는 좀 특이합니다. 네네. 오른쪽을 좀 보면은 옥상 방수 패널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만약에 이제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방수가 상당히 신경 쓰이잖아요. 여름에.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은 이런 것도 패널을 이용을 하게 되면 아마 방수에 도움이 아마 많이 좀 될 것 같네요. 네. 지금 보시는 곳은 보통 이제 전원주택 같은 데서 낮에 이렇게 이제 태양열을 이용해서 밤에 이제 불을 밝히는 그런 그 시스템들을 판매를 하는 그런 그 곳이네요. 뭐 싼 것은 뭐 가격이 만 원에서부터 아마 시작을 하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이쪽에 있는 그 지금 자 위쪽으로 한번 올려 볼게요. 네, 요런 제품들은 지금 보니까 할인가로 해서 이제 보니까 45만원이라고 지금 적혀 있네요. 오른쪽에 있는 그 요 제품 세일이라고도 좀 되어 있긴 한데 꽤 높은데요. 네, 근데 요 제품은 지금 이제 30만원에 이렇게 지금 이제 팔고 있군요. 네, 이쪽은 지금 그 EPS 단열재를 이제 이렇게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곳이고요. 단열재가 지금 보니까 제품별로 이렇게 많네요. 두께가 60mm짜리, 80mm짜리, 100mm짜리. 사실 이런 정도 하면은 상당히 그 단열이 잘 될 것 같다는 그런 이제 생각이 좀 드네요. 이쪽은 지금 동아전람 사이버 건축 박람회 전시실 제2관이 되겠습니다. 이쪽 안쪽에는 어떤 전시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입구에서부터 열기가 대단한데요. 네, 이쪽은 지금 이게 뭔가요? 난로라고 되어 있네요. 난로 마스터. 네, 세상 모든 요리를 알라딘 화덕에서. 네, 정말 이런 거 집안에 이렇게 하나 있으면은 네, 상당히 집안이 훈훈할 것 같습니다. 네, 왼쪽으로 카메라를 돌려보면은요, 이쪽은 지금 이제 로하스 홈이라고 하는 전원주택 설계 시공을 하는 네, 부스를 네, 굉장히 크게 이렇게 지금 해놓고 있네요. 자, 이쪽에 지금 왼쪽에는 이게 지금 보니까 그림 액자들 지금 뭐 벌써 이렇게 지금 그 봄이 왔나요? 네, 꽃그림들 정말 예쁘네요. 네, 이게 이제 가만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으네요. 네, 야 정말 예쁜 꽃들 지금 뭐 네, 유화 코팅 작업하는 것이 6만 5천 원인데 3만 원에 이렇게 이제 판매를 하고 있네요. 이런 그림들이 이제 집안에 하나 이렇게 걸어놓으면 뭐 상당히 분위기가 많이 좀 살 것 같으네요. 네, 이쪽은 지금 해바라기 그림의 시계군요. 시계가 지금 보니까 12만 원으로 좀 되어 있군요. 네, 아주 산뜻한 네, 봄의 향기를 이제 건축박람회에 와서 아마 느껴보는 것 같습니다. 건축박람회에서 그릇도 이렇게 팔고 있네요. 네, 아주 튼튼하고 아주 모양도 아주 예쁘네요. 이런 그 접시들이 보니까 5천 원 이렇게 이제 판매를 하고 있군요. 조그마한 이제 좀
그거 좀 큰 것은 뭐 8,000원 이렇게 판매하고 있고요. 조금 더 큰 접시들은 이렇게 그 15,000원 정도 이렇게 판매를 하는군요. 이런 그릇에다가 반찬을 넣고 고기를 넣고 먹으면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아, 여기가 지금 보니까 프랑스 그릇이군요. 네, 그릇이 아주 디자인도 아주 예쁘게 보입니다. 네, 이쪽은 지금 이제 침대를 파는데요. 네, 이 침대가 지금 보니까 이제 슈프 싱글 이렇게 타입인데, 여기에 지금 뭐 되면은, 손 제가 짚어보니까 아주 따뜻합니다. 네, 이게 지금 보니까 이 가격이 330만원. 아, 이렇게 좀 되어 있네요. 이런 데서 잠을 자게 되면 진짜 피로가 확 풀릴 것 같습니다. 네, 이쪽은 지금 이제 그 금고를 전시를 해 놓은 곳이군요. 이게 아마 금고가 무게가 사실은 대단할 것 같으네요. 네, 이게 지금 제가 그 100kg 짜리인데 가격이 지금 이제 그 139만원 이렇게 좀 되어 있군요. 네, 이쪽 금고를 한번 볼까요? 53kg인데 71만원. 네, 43%를 이렇게 DC를 해서 판매를 하는군요. 네, 이 금고 속에 이렇게 넣어서, 네, 아주 기준품들을 넣어서 이렇게 보관하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이 전시관에서는 그 건축회사들이 많이 나와 있네요. 세명 건축이라는 데도 있고요. 저쪽에 이제 맞은편 쪽에는 지금 보니까 시홀스 하우스라고, 이렇게 이제 건축회사가 왔고요. 네. 지금 뭐 평당 430만원, 요즘에 건축비가 지금 많이 좀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상당히 지금 뭐 저렴하게 이렇게 지금 하고 있군요. 네, 이거 지금 아주 예쁜 집인데요. 아주 소형 그 방 하나짜리 집인 것 같은데, 지금 뭐 가격이 1,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맥반석 이동식 침지 일방이거든요. 약 두 평이라고 되어 있고요. 운반 설치 포함 가격이라고 되어 있는데, 안쪽으로 한번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머리는 약간 좀 숙여야 될 것 같고요. 두 평이라고 그랬는데, 위쪽으로 이렇게 한번 쭉 보면은, 지금 아주 따뜻하고 훈훈합니다. 지금 바닥도 지금 이렇게 보니까 아주 그냥, 따뜻하고 훈훈한데요. 네. 저기 지금 보니까 아마 보일러 컨트롤 같아요. 저기 52도라고 되어 있고, 좌측과 이쪽에 이제 반대쪽에 우측에는 창문이 이렇게 좀 있고요. 이야, 이런 데서 정말 이렇게 하룻밤 잠자면은 피로가 정말 확 풀릴 것 같습니다. 네. 주변은 두 평이라서 크진 않지만은 아주 따뜻하고 훈훈한 그런 그 찜질방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이곳은 그 동아전람 사이버 건축 박람회 제3 전시실이 되겠습니다. 이쪽에는 어떤 전시가 이렇게를 하고 있는지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쪽도 지금 뭐 건설회사들이 있네요. 한다움 건설이라고 돼서, 이쪽은 지금 다 나무 구조로 이렇게 지금 이제 그 전시실을 이렇게 꾸며놨네요. 네, 카메라를 약간 왼쪽으로 돌려보면 윤성 하우징, 이라고 좀 돼. 이쪽도 부스가 꽤 큰데요. 네, 보이시나요? 저쪽에 윤성 하우징, 또는 미건 하우징, 또는 그 더원 하우징. 네, 이쪽에 지금 건축회사, 시공회사들이 이렇게 좀 많이 좀 부스를 설치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뭔가요? 엄청나게 지금 돌이 큰데요. 이게 지금 아마 그 큰 마당에다가 두는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그런 그 돌입니다. 가격이 지금 보니까 와, 3,500만원이라고 좀 되어 있군요. 보이시나요? 3,500만원 대단합니다. 오른쪽에 지금 이게 보이는 이거는 이제 말 모양의 금속으로서 이렇게 그 조형물을 만들어 놓은 것 같고요. 안쪽으로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와, 이쪽에도 좀 전에 보셨던 그런 그 돌 모양인데, 세상에, 이것도 3,500만원이라고 적혀 있네요. 대단합니다. 네, 이쪽은 말 모양으로 좀 특가. 와, 지금 이제 알루미늄으로 된 말인데요. 이야, 네, 가격이 글쎄 850만원 알루미늄 말. 으로 지금 이제 되어 있습니다. 네. 정말 특이한, 그런 그 조형물이, 아닐 수가 없네요. 안쪽에도 지금 보니까 말 모양, 저기 또 특이하게 그 돌 모양의 그런 그 조형물이 이렇게 위치를 해 있군요. 네. 지금 여기가 지금 이제 조경해 놓은 곳인데요. 네. 지금 이제, 비록 이제 이것은 뭐 좋아이기는 합니다만 정말 봄을 느낄 수가 있는 그런 그 같습니다. 네, 장미꽃도 이렇게 피어 있고요. 아우, 정말 예쁘네요. 저는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서도 벌써 봄이 왔나 하는 그런 그 착각을 할 정도로 아주 예쁜 그런 그 꽃들이 이렇게 비록 좋아하긴 하지만 심어져 있네요. 네, 이쪽에 보니까 아마 디딤숲 같은데요. 이게 지금 현무암으로 그 이루어져 있네요. 네. 총 그 이게 이제 한 파레트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총 52장인데 25만원이라고 지금 되어 있네요. 한 파레트가 25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이런 그 돌 모양도 전체 한 60장 이라고 좀 되어 있는데 한 장당 지금 보니까 15,000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이것도 한 파레트에 90만원 이라고 좀 되어 있군요. 네, 이쪽은 지금 이제 해태 모양이네요. 해태 한 쌍이 지금 왼쪽 오른쪽 에서 350만원 이라고 좀 되어 있네요. 네, 정말 특이한 돌 모양들, 그 다음에 특이한 나무 모양들을 이렇게 해서 판매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쪽은 또 마찬가지로 지금 그 건축 시공하는 그런 그 업체에 그 벽체 판넬이 이렇게 이제 붙어 있는 그런 그 사진들인데요. 야, 정말 집들이 여러분들 보시기만 해도 아마 뿌듯합니다. 와, 이쪽에 지금 이제 스위트 홈에서 상당히 그 럭셔리 하군요. 네, 남양주 진접에 이런 집을 지었군요. 네, 왼쪽도 한번 볼까요? 네, 즉 벽돌 집으로 해서 정말 뭐 웅장하고요, 정말 따뜻하게 보이는 그런 그 또 집이고요. 왼쪽을 여기 보니까 현대적으로 좀 모던하면서도 좀 특이한 디자인들을 지금 이제 했네요. 이제 지붕 쪽에 이렇게 뚫려 있는 그런 그 모습이 저녁에 아마 그 하늘을 보면 상당히 좀 이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쪽은 지금 보니까 상당히 좀 심플하면서도 뭔가가 좀 세련되어 있는 그런 그 집으로 이렇게 보이네요. 왼쪽 밑에 이렇게 이제 차고처럼 보이는 창문이 이렇게 지금 보니까 세로로 이렇게 좀 요즘에 트렌드가 이런 트렌드인가요? 아주 특이하고 아주 예쁘게 보입니다. 네, 저거 지금 로담 신한옥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네, 아주 집이 정말 그 옛날 기와집인가요? 그죠? 오, 지금 뭐, 여기서 이리 오느라, 그러면 안에서 뭐가 막, 그런 거 기억나시죠? 여기서 보면 아마 삿갓을 쓰고 다녀야 되나요? 아주 정말 지붕하고 아주 그냥 옛날에 했던 그 모양을 그대로 드러낸 그런 그 집인 것 같습니다. 아마 입구가 저쪽에 반대쪽에 있나요? 네. 한번 제가 한번 이쪽에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아, 네, 여기가요. 황토 찜질방이군요. 네, 정말 안쪽으로 한번 좀 들어가 보고 싶은데요. 네, 지금 안쪽으로 신발을 벗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정말 여기 지금 그 내부에 들어왔고요. 정말 바닥이 아주 따뜻하네요. 벽체하고 그 다음에 지붕 자체가 정말 옛날 집에 들어와 있는 아주 마음이 아주 편안한 그런 곳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가격도 이제 2,980만원. 정말 이런 것들을 그 하나를 해서 집안에다가 두면은 정말 좋을 것 같으네요. 이쪽은 지금 이제 원목으로 되어 있는 그런 그 식탁들을 전시를 해놨고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앞쪽에 보시는 요게 지금 이제 가격이 266만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의자 아마 이렇게 포함 가격인 것 같으네요. 네, 정말 저쪽에 앞쪽에 보는 저런 테이블들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네, 이런 것들 집안에 이렇게 하나 있으면은 정말 분위기가 아주 한결 살아날 것 같은 그런 그 이런 거 식탁이 좀 되겠네요. 네, 이쪽은 지금 이제 그 뭐 91만원 이렇게 돼 있고요. 이쪽은 지금 그 가격이 160만원 이렇게 좀 그 돼 있군요. 네, 정말 따뜻하고 정말 튼튼한 이런 그 식탁을 이렇게 지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쪽은 지금 우편함이네요. 네, 아마 전원주택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우편함들을 집 앞에다가 하나를 딱 두면 우체부 아저씨들이 와가지고 편지요 그럴 텐데 요즘에 편지가 지금 많이 오나요? 그냥 뭐 세금 고지서 아니면 신문 고지서들이 많이 오겠죠. 네, 어쨌든 상당히 예쁜 모양의 그런 그 우체통이 그 되겠네요. 네, 앞쪽에 지금 노란 불빛이 이게 뭔가요? 네, 이게 지금 아마
보리 모양인 것 같은데 여기다가 전기를 넣네요. 네, 이런 것들 집안에 이렇게 하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네, 위쪽에도 지금 보니까 밤에 정말 끝내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저 돔 뭔가요? 네, 이게 지금 아마 플라스틱이겠죠? 유리는 아닌 것 같은데 조명이 이렇게 지금 있고요. 안쪽에 여기 지금 보니까 테이블 있고 의자들 이렇게 있고 앉을 수 있는 밖에서 내부가 이렇게 혼이 들여다 보이는. 근데 이제 안쪽에 이렇게 이제 커튼을 치게 되면 내부 시선을 아마 차단할 수 있는 아마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곳은 그 태양광을 설치를 해주는 태양광 발전 사업을 지원해주는 그런 곳이군요. 네. 이게 뭐 지붕형도 있고요. 보통 그 산을 이렇게 깎아서 이렇게 이제 사업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뭐 염전, 뭐 밭, 논, 나대지 등 태양광 정부 정책에 의해서 그 태양광을 이렇게 이제 설치를 해주는 아마 그런 그 사업을 하는 곳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MBC 건축 박람회 3개의 전시실을 모두 좀 둘러봤고요. 외부로 지금 나왔는데 외부에도 지금 일부가 지금 전시가 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뭘까요? 피크닉 테이블이라고 돼 있네요. 네, 이 테이블이 지금 이제 글쎄 27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상당히 저렴한 것 같아요. 네, 뭐 앉지 마세요라고 돼 있으니까 앉으면 안 될 것 같고요. 나무 테이블로 돼 있고 위에 이제 그 파라솔까지 아마 포함인 것 같습니다. 네, 저거 지금 등받이가 있는 평상. 네, 여기 이제 파라솔까지 위에 해놓으니까 평상에 파라솔 좀 특이하게 보입니다만은 가격 자체는 지금 이제 50만 원, 이게 저렴한 가격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네, 이쪽에도 지금 보니까 모듈러 주택, 전원주택, 이동식 주택, 농막을 이렇게 이제 그 지어서 판매를 한다는 그런 그 판매를 이렇게 붙어 있네요. 지금 보시는 이쪽도 이제 방갈로 찜질방이게 되어 있는데요. 한 크기가 한 2평 정도로 이렇게 이제 보이는데 가격이 지금 보니까 1200만 원, 이렇게 좀 되어 있군요. 네, 이쪽이 지금 보니까 농막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6평이라고 합니다. 네, 보일러 겸용 난방비 걱정 뚝 이라고 좀 되어 있군요. 네, 청우산업에서 이렇게 했군요.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에 위치를 해 있는 것 같고요. 가격이 6평에서 29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내부가 지금 보니까 그 뭐 싱크대도 이렇게 좀 있고요. 화장실도 아마 구비가 좀 되어 있는 것 같으네요. 내부를 한번 좀 볼까요? 네, 지금 이게 보면은 지금 내부가 이게 지금 이제 바닥하고 위쪽에 지금 이제 앉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위쪽에 지금 보니까 선반까지도 지금 있고요. 네, 화장실 그다음에 싱크대까지 이렇게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그 제품이네요. 네, 지금 이렇게 해서 그 세트에 전시하고 있는 MBC 건축 박람회 내부 3개 홀과 외부에 있는 전시가 되어 있는 그런 그 전시물들을 모두 둘러봤고요. 여러분들 좀 많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어주 하늘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